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주행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현대자동차 기아는 오늘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에어스커트 기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기술은 차량 속도에 따라 가변 작동하면서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와류를 제어하는 기술으로 차량이 고속주행을 할 때 범퍼 하부를 통해 유입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차량 휠 주변에 발생하는 와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게 됩니다. 현대차 기아는 관련 특허를 한국과 미국에 각각 출원했으며 내구성 및 성능 테스트를 거쳐 양산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